2021년 1월 21일 목요일 붕어향의 설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비 오고 있죠, 지금. 밤에 비 온다고 했는데 내일도 비 온다고 하는데 왜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폭설 내렸잖아요.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안 추운 것 같아요. 안 추운 것 같고 모르겠어요. 뭐또 추위가 한번 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전만큼 그 말도 안 되는 추위는 안올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설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은하수 프린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은하수 프린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은 수학 재능 제로인 저는 중소기업 말고는 취업의 길이 없는 걸 알면서도 배만 불러서 갈피를 못 잡는 막연함에 빠진 걱정만 많은 저를 팩폭해 주세요. 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연을 올리고 저도 고민하다가 그제 창고 정리하는 일을 갔다 왔습니다.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드니까 더 강도 높은 노동도 널렸는데 저는 이거 하는데도 힘들었고 부모님은 그런 일을 해보면 돈 벌기 쉬운 게 아니라는 걸알 거다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해보고 느꼈던 게 처음에는 일을 시키는 일만 하면서 제가 맡은 구역에서 혼자 그냥 박스 들고 나르고 박스 뜯어서 수량 세고 다시 넣고 손반에 올려놓고 하는 일이어서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단순 작업이라 그런지 저도 지치더라고요. 갔다 와서 이거 가지고 힘 빠지고 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가 나중이라도 혹여나 다니던 회사가 경영이 어렵거나 부도가 나서 잘리기라도 하면 일단 당장 그런 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저는 맞다고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러면서 회사의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일하는 게 얼마나 편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하루꼴랑 그거 일해본 거 가지고 내가 이런 일로 돈벌이를 하면서 생활이 이어간다면 이게 정말 힘들거나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일 했으면 나는 언제라도 그런 일로 돈을 벌어야 할 수도 있다고 그게 현실임을 직시하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제 경험으로 저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만년 사무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일하고 온 걸로 부모님도 너가 원래부터 원하던 사무직이나 호텔리어 하면 그래도 그런 노동일 없이 정장이나 유니폼 입고 일하면서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사기업 사무직도 사실 고용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보니 언제라도 몸순 일을 하고 살아야 할수 있고 호텔리어는 사무직은 제외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호텔리어라면 주말 공휴일 없고 직급 높아지면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같은 메로나이는 가장 취약한 업종 중 하나이다 보니 부모님은 예전부터 저보고 공무원을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고용 안정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제가 수동적인 아싸 스타일이라서 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수동적인 편이고 나한테 주어진 일이나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혼자 조용히 하는 스타일. 그래서 저보고 공무원이 딱이라고 하시고 주변 가족 친지들도 마찬가지로 어울린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있긴 한데요. 제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종종 가끔 얼탄다고 해야 되나요? 일할 때 일눈치가 모자라고. 근데 이게 제가 단순히 일을 안 해봐서 못하는 거라고 장담하기도 그런 게 사실 제가 어릴 때 ADHD 진단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영향이 있는지 꼭 알바나 노동일이 아니고 또 누구랑 같이 일이나 작업을 할때 헤매면서 얼타고 단체 생활도 힘들고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기는 하고 사회성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회사 다니면 문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사회성이나 일본인이 부족해서 상관없다고 하고 고용 안정이 있지만 그런 중소기업 들어가는 게 현실이라는 걸 아는데도 또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붕어형인 영상을 보다 보니 오히려 반대로 사회에서 부족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더 힘들다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공시에 도박 걸지 말고 사기업이나 차라리 응시계에 많은 공기업 준비를 하라고 하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놓고 노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시는 만만하지 않다 보니 뭐 하게 되면 내가 안 잘리고 좀 얼타거나 아싸가 돼도 고향이 보장되는 건 이것밖에 없고 부모님 말대로 몸쓰는 일 거의 없이 책상 업무만 하면 되니 이게 나한테는 불안하지 않은 길이라고 하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인생 도박이 된다고 많이들 해서 선뜻 자신도 안 서고 만일에 실패 대비책이 보장 안 되면 불안해서 공기업 NCS를 봤더니 수리. 진심으로 아예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원에서도 과외에서도 포기한 수포자인데 기초부터 다시 하려는 저도 제 능력을 아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약간 난독증이 있어서 그 문제를 빨리 후다닥 읽고 이해해서 푸는 게 느려요. 수능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만 하면서 솔직하게 공부 열심히 안한거 감안해서 수능 5, 6등급, 내신 5등급이었네요. 그래서 이거 연습도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그냥 생 노베 상태에 수학 개념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고 ADHD 진단도 있었으니까 전에 부모님이랑 전문가로부터 중학교 때 한번 대학 입학 후 한번 웩슬러 검사라는 걸 해봤는데 두번다 언어 능력 138, 수리 쪽 능력 90으로 뛰어난 문과머리라고 편향이라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이런 머리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쓰는 일을 하고 오니까 제가 아무리 혼자 일하는 게 좋아도 이런 일은 안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고민만 늘고 현실 직시도 더 못하고 욕심만 늘어난 것 같은데 노동일을 더 해야 정신 차릴까요? 제가 어떤 회사 직무를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고 걱정만 많은 저한테 욕해도 좋으니 현실적인 팩트 좀 때려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연이 이게 너무 빡빽하게 적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약간 좀 많이 꼬입니다. 보통 사연이 이렇게 좀 문단처럼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으면 그래도 읽기가 편한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뭉치기로 적어 놓으면 이게 딱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띄어쓰기 문단 형식으로 나눈 거하고 이렇게 한 모드에 그냥 하나에다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하고 또이 읽을 때좀 많이 다르거든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사연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님한테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솔로몬님, 저한테 고민 사연 보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이 세 번째일 것 같은데,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님, 그때 공대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대 화학공학과인가, 기계공학과인가, 대학교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님, 맨 처음에 보냈던 고민 사연은 내가 기억나거든요? 님, 그때 대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그럼 저는, 그래서, 공대니까, 기사 자격증 따서 취업너림에 분명히 들어갈 곳이 있을 거다. 넓게 보면, 중견기업도 노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걸로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고민이었거든, 거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공무원을 원하시는데, 공무원을 선뜻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님한테 나름 제안을 한게 님이 공대 출신이니까 죄송하네요. 아 프린스 님이요?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영문과나 호텔 경영 전공하고 있다가 복수학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영문과나 호텔 경영 그 복수 전공이에요? 복수 전공?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공무원은 왜 저런 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아싸들 만한 직업을 생각하십니까? 난저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공무원이, 언제부터 공무원이,
아싸들만 하는 직업이었습니까? 아싸들만 하는 직업? 공무원 합격하시면 다 아싸입니까? 아싸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 언제부터 공무원이 돼버렸죠? 공무원,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공무원이신 분 있습니까? 아, 지금 없네. 몇분 계신데, 지금 안 들어오셨네요. 그분이 들으면 좀 약간은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 공무원을 아싸들만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아싸 직업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져 왔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아싸들이 하는 직업이 아닌데요?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상대하는데요? 자, 프린스님, 공무원은 사람들을 평소에 한 2, 300명 상대합니다. 2, 300명. 2, 300명이 상대해요. 아싸들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어디 짱 박혀가지고 어디 연구실이나 어디 개발팀 가는 짱 박혀가지고 거기서 개발할 때까지 안 나오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게짱 박히는 거죠. 그렇죠? 뭐 프로그래머 같은 거,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같은 일이 아니면 연구원, 리서처 같은 거, 그런 일을 해야죠. 아싸들이 할것 같으면 보통 아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공대 아닙니까? 파는 거, 파고드는 거 좋아하고 하나에 꽂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공무원은 그런 일이 아닌데요? 정반대 일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일은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게 맞는데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눈치도 많이 살펴야 되고 모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모임 같은 것도 가야 되고 그리고 업무 공조도 많이 해야 돼. 업무도 내공차 할수 있는 게 있고 같이 뭔가 타 이제 소관에 연락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혼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지, 공무원이?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야. 그냥 그 항상 이 공무원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것도 올리는지 아세요? 그 주민센터 들어가면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냥 앉아가지고 민증 발급하고 그것만, 딱 그것만 생각해야 돼, 그것만. 근데 그것도 오래 못해요. 그거 순환보직이라 가지고 그거 했다가 또 다른 데 발령 나야 돼. 그리고 그 앉아있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상대하는데 하루에 2, 300명씩 상대해. 그게 뭐 또라이 없는 줄 알아요? 공무원 가면 어떻게든 갈구려고 작정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진상인 사람들. 동네마다 다 있어요. 동네마다. 어느 주민센터도 다 있어. 공무원들 하나를 걸고 신입 들어오면 공무원들 눈물 지급 빼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 가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매일 상대해. 그런 사람들 잘못 찍혀버리면 매일 상대하고 매일 욕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싸들이 할수 있는 직업이라고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물론 아싸들도 할수 있어요. 아싸들도 할수 있는데 아싸들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아싸라고 해서 못할 건 아닌데요. 이 공무원 직종이 특히 뭐 사무실 쪽 인사들이 아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무직이 오히려 현장 일보다 더 파리 목숨이에요. 사기업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직이 오히려 파리 목숨이에요. 사무직 오래 못 버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을 생각해 보면 뭐 어느 정도 회사가 좀 크면 보통 중견기업 이상 되면 현장에 오히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 자르는 게 졸라 힘들어요. 근데 사무직 노조가 없어요. 노조 가입이 안 돼요. 자, 누구지? 솔로몬이란다. 아, 프린스님 알고 계십니까? 그냥 프린스님이라 부를게요. 솔로몬, 저 아이디가 솔로몬이니까. 프린스님. 우리나라에 사무직은 노조 결성권이 없어요. 그 강소노조인 현대자동차도 대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노조 안 됩니다. 노조 이제 자동 탈락이에요. 노조가 탈락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회사에서 뭔가 좀 불이익을 받아도
뒤에서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 잘못해서 잘려도 내 혼자서 극복해야 되지, 뭐 뒤에서 안 봐준다는 거죠. 노동자는 웬만해서는 못 자릅니다. 노조가 있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직이 오히려 더 나가리 될 가능성이 크고, 사무직은 또더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사무직은 나오면 이걸로 못 살아먹어요. 나이 먹고 사무직, 뭐, 현장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무직 같은 게 여러분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더 이상 이걸로 경력으로 못 들어가요, 거의. 우리 사무직이 나와가지고 더 나가리 될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야. 훨씬 더. 무슨,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무직 노조 가입이 안 된다니까요? 이 뭘, 뭔가 모르시네요. 사무직은 노조 가입 안 돼. 대기업 다닌 사람 없습니까? 대기업 다닌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원까지 인정되고 대리 다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사원까지. 사무직 중에 노조 돼 있는데 없어요. 대리 이상 넘어가면. 그냥. 김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식기 자르고 식기 쳐낼 수 있는 거야. 공기업은 좀 다르죠. 세캉이. 공기업은 다르지. 공기업은. 내가 얘기하는 건 사기업 사무직. 공기업은 좀 다르죠, 공기업은. 공기업은 그나마 좀 낫지. 근데 사기업은 아니에요. 사기업은 아예 사무직 자체 전원이 노조 가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사원까지만 노조 가입해주고, 대리 진급하는 순간 노조 가입금 박탈시켜버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대기업이 웬만하면, 그러니까 사무직은 노조가 없어요, 그냥. 어딜 가더라도 노조가 없어. 님이 잘 보라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또 댓글 달아주시겠지.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호텔집 취업하면 되잖아. 아, 호텔. 근데 호텔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은 박봉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남자는 몸으로 하는 일도 할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늘어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연자분 아시겠어요? 남자는 몸으로 할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돼. 남자도 맨날 사무실만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바늘구멍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보다 남자가 나은 게 뭐냐면, 남자는 현장으로 하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여자분들은 사무직에 몰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동 구조로 봤을 때. 현장직으로 갔을 때 여자분들 현장을 안 쓰잖아, 맞죠? 거의. 거의 안 쓰잖아, 여러분. 택배도 얼마 없잖아, 사람. 택배 상하차 가도. 몇명안 쓰잖아요. 호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박봉일 거예요. 호텔 자체가 많이 박봉이죠. 아니, 근데, 은하수님. 그 호텔 경영학과 나왔으면 호텔 쪽으로 취업하면 되잖아. 호텔 쪽으로. 왜요? 지금 그 메로나 때문에 혹시 부담돼가지고. 혹시 지금, 제가 많이 못 물어봤는데, 혹시 지금, 졸업반입니까? 아니면 아직 학년이 남았나요? 김동님, 여자들 사무직 몰려있는 게, 이 공무원 바다 있어요. 공무원 봐봐. 여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게 어디예요? 임용, 교사하고 행정 아닙니까? 이쪽에 다 몰려있잖아. 4학년이라고요? 저분 좀 마탱이 간것 같은데?
아, 4학년요? 지금 호텔쪽 취업은 어때요? 호텔쪽, 그냥 호텔쪽 취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호텔리어를 노리고, 좀 낫지 않을까요? 그냥 호텔 쪽 취업하면 되잖아. 원래 내가 호텔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호텔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아쉬웠어? 프린스리 뭐가 아쉬웠어? 아싸라서? 님 그거 아셔야 돼. 아싸라도 하려면 할수 있어요. 뭐든. 오늘 좀이 제가 좀 손을 많이 봐야 될 사람들이 많네. 오늘 좀.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호텔 쪽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님은 오히려 공무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뭐 들어갈 수도 안 맞지만 일단 공부를 할 만한 기본적인 어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님이 ADHD가 있잖아요. 산만하다는 그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공부하면 산만하면 안 되거든. 그것도 있지만 전 호텔 공부 괜찮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고용안정 이야기하실 때 저도 흔들리는 것 같다고요? 자, 이거 팩트 얘기할게요. 자, 부모님이 듣고 계시면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제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사연자분. 자, 사연자분. 부모님이 님 인생 대신 살아줍니까? 아니면 님 인생의 소유권이 부모님한테 있어요? 님 인생이 부모님 겁니까? 부모님한테 저당 잡혔어요? 부모님한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님 거잖아요, 님 거. 님 거지 않습니까? 온전히 님 거예요. 부모님, 애초에, 부모님 자식한테 어떤 인생의 소유권이 없어. 일도 없어. 우리나라는 좀 웃긴 게 부모라는 어떤 직책이라고 해서 그렇고 이 어떤 입지가 뭐냐 하면 자식한테까지 뭔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유기적 영향 때문에 소유권이 왜 가지고 있어요? 자식은 자식이지. 근데 내가 많은 고민 사연을 보면 느낀 게 아직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무슨 뭐 소유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프린스님,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자꾸 그렇게 매달려가 사실 겁니까? 프린스님, 님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님도 어른이에요. 애가 아니잖아요. 군대도 갔다 왔으면 어른이야. 물론 아직 사회의 첫 발을 내딛진 않았지만 어른은 어른이에요. 어른이라는 건 뭐냐? 인생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책임을 지면서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응당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성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의 앞으로 인생은 부모님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나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이라서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고 싶어 하고 엇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건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부모님도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 뭐냐 하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님 인생을 어떻게 다 살아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인 건 변함이 없고, 우리보다 인생의 어떤 숱한 경험과 어떤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은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 보는 세상의 관점하고 님이 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요. 부모님들은 뭐냐 하면, 사실 부모님들이 오히려 공무원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솔직히 부모님들이 자기 나이 때는 공무원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양심 찔리는 게 뭐냐 하면, 정작 부모님께서 프린스의 나이 때는 공무원을 그냥 발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중소기업보다 못한 게 공무원이었어요. IMF 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 친구 주변에 있으면 부모님 나이 때 그 친구들 말단이었을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막밥 사주고 막너할거 없어가지고 남자가 할거 없어가지고 이런 거나 하냐 하면서 개무시당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정작 프린스님이 부모님 어떤 이제 그 청년 나이가 되니까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들이 공무원 시험 그 나이 때 들어가든가. 이것도 참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라니까. 이미 하고 싶다면 이미 그 길로 가면 돼. 아니, 이미 지금 원하는 학과가 있잖아요. 전공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전공이 있으면 일단 해보세요. 4년 동안 이거 하나 보고 달려온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비싼 등록금 내고, 4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공부하고 한 게, 이 직업, 이 호텔 직업 하나 하려고 그동안 달려온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혹시 프린스님 혹시 학교가 혹시 인서울권? 인서울권이에요, 혹시? 인서울권입니까, 아닙니까? 지방 쪽이에요? 아, 지방 쪽. 지방이건 인서울이건 간에 이미 그쪽 나가서 취업할 때 있을 때 일해보세요. 일해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거 아니야. 크리스님, 일단 졸업해가지고 이쪽 분야 한번 일해보고 결정해야 될 거야. 일도 안 해보고 발도 안 담가보고 어떻게 뭐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일단 졸업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좋으실 때나 가봐야죠. 여기 안 가보면 그동안 비싼 등록금과 시간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아, 여기까지 갔는데 더 이상 나못 버티겠다, 뭐 그런 모르겠는데, 아직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지 않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해봐야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 윤덕현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오래 전부터 해보고 싶었고, 이제 졸업하면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해봐야죠. 이건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님이 하고 싶잖아요. 그럼 하면 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으로서 뭐 공무원 해보는 게 낫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야 될거 아니야. 그걸로. 그걸 딱그 부모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딱 거기까지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오히려 중간에 자식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가지고 자식 인생을 제빵으로 만든 경우가 더 많아요. 플린스님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부모님 말 들어가지고 인생이 잘된 케이스보다 부모님 말 듣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인생이 골로 간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부모님도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애초에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부모님도 몰라요. 그리고 자식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이야. 제3자 인생이에요. 아무리 자식 인생이라 하더라도 본인 인생 아니잖아요. 그럼 제3자잖아요. 상대방 인생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인생 잘 모르겠다, 살아버리 모르겠다고 정답은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식 인생도 정답이 없는 거야. 정답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은 프린스님이 스스로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ADHD 공무원 힘들다기보다는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요즘에 뭐 좋은 직업 맞아요. 공무원이. 근데 공무원이 직업이 되었다고 해서 뭐 이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야. 못 버티고 나온 사람도 허다하고, 돈도 일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쥐꼬리에요, 쥐꼬리. 완전 쥐꼬리야. 공무원 일하는 사람들 보면 행복한 줄 아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아요. 우울증에다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공무원들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우울증 환자들 많습니다. 약 먹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과 약 복용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무원과 무슨 뭐 파라다이스, 뭐 원더랜드 뭐 이런 게 펼쳐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공무원도 힘들어. 많이 힘들어. 물론 지금 공무원만큼 어떤 고용보장성이 안 되는 직업이 많이 없죠. 많이 없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건 해보고 나서 정말 안 됐을 때 공무원은 정말 최후의 마지노선 선택하라든가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날개를 안 펴보고 뭐 공무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무원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프린스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일하면서 얽타는 건 누구나 다 얽타요. 일하면서 옳다는 건 누구나 다 옳다. 당연히 옳다죠. 모르니까 옳다는 거죠. 근데 뭐 회사에서 자른다고 하는데 자르는 것도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안 잘라요. 못 잘라요. 그리고 그 옳다는 거 가지고 문제 생길 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 생기는 거뭐 사람들한테 뭐 피해를 엄청나게 준다거나 거기에 손해를 가한다거나 그런 거지. 근데 옳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옳다는 것도 극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프린스님. 옳다는 것도 일하면서 극복해야 되잖아요. 계속 옳다고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공무원은 옳다면 더 욕도 먹어. 공무원은 민원인한테 옳다잖아요? 그 계속 욕도 먹어요, 계속. 담당자 바꿔달라 하면서. 이 사람 일 못한다 하면서. 이 사람 일 처리든. 담당자 누굽니까? 이분 직급 상급자 누구예요?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요구도 먹고 상급자한테 요구도 먹고 이중으로 요구 얻는 거죠. 특히 민원인한테 옳다는 모습 보이면 계속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요. 아무튼 옳다도 괜찮고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내가 공부했던 부분, 내가 갈수 있는 부분에 일단 도전해 봅시다. 일단 도전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한 부분에. 오히려 난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니까. 인생은 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 이미 인생이 뭐 부자 되고 뭐돈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도 이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프린스님은 프린스니까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프린스님?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 하면 누군가한테 인생이 저당 잡혀가지고 내 스스로 선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야. 시킨 대로 마는 인생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타인의 인생이죠. 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데도 선택도 안 해봤고 그냥 누가 시킨 대로만 계속 해봤잖아요. 근데 프린스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응당 감당하고 좀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견디면서 강해지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세상 첫발이 참 어려워요, 이게. 사회 첫발을 내리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전 이미 누구보다도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오히려 나는 님이 효도하는 게 뭐냐, 프린스님이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본인이 거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 얘가 좀 걱정했는 거와는 다르게 잘 적응해 나가는구나. 오히려 이 일이 적성에 맞는가 보다. 우리가 괜히 공무원 시험 보자고 괜히 부추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프린스님 인생 프린스님 거니까 그잘 결정하시고 저는 님 전공 잘 살려가지고 그쪽 분야로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나중에가 생각하자고요. 솔직히 공무원 하고 싶지도 않잖아, 프리스님. 공무원 직업이라는 거, 뭐, 어떤 거 갈지도 모르는 거고. 님, 뭔가 잘못하는 게 그런 거야. 공무원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면서 무슨 공무원, 뭐, 사무실 있는 사람들은 뭐, 아웃사이더고 사람 상대 안 하고 구석에서 내 일만 하면 되니까. 누가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의 일도 막, 떠안고 막 그런데. 그리고 공무원의 일 자체가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직업이고. 자꾸 이렇게, 사람 상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또라이도 있는데. 아무튼, 잘 해 나가실 거라 생각하고요. 좀 얼타도 괜찮아요. 좀 어리숙해도 괜찮으니까. 사회초년생이면 다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하던 거쭉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린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멋진 호텔리어가 되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